자, 오늘 한정판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한정판. 한정판 스톰 오브 오션. 이건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아예 아 잘됐다 이걸 한 번은 제가 올려야지 싶었는데 저도 있어요. 이건 하나 갖고 있고 쓰지도 않아요. 갖고 있어요 그냥. 왜냐면 나중에 이게 가치가 되게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게 호불호가 있는 편이에요. 자, 보시면 보증서가 있습니다. 이 보증서 꼭 보관하세요. AS 센터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AS를 평생 펜촉 점검 교정 받으실 수 있어요. 뭐 완연필 떨어져가지고 막 그 펜촉 찌그러져도 일단은 보내보세요, 센터로. 우리나라에 있는 세일러 AS 센터는 망가진 펜촉도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만년필은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. 사야 되는지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라색이 밝은지 어두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자, 스톰 오버 오션은 그냥 그 한정판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구매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고객님은 구매하지 마세요. 자, 두 번째, 보라색이 밝냐고요? 아니에요.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. 이건 그냥 우울해요. 스톰 오브 오션 만년필 자체가 주는 그 느낌 자체는, 저는 이 만년필은 고객을 가려요. 이걸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고뇌하고 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뭔가 감성적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권장해요. 아, 이건 사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해맑아요. 그분이 해맑고 밝아요. 그러면 절대 안 권해요.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. 이게 만년필 자체가 스톰 오브 오션은 그냥 우울하고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지? 위험한 만년필이에요. 항상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이 보라색 자체가 이거예요. 그 바다의 한가운데서 뭐 폭풍 아래에서 번개가 쫙 치는데 그 섬광에서 나오는 그 보라색이 있어요. 그 부분을 표현한 게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만년필은 밝아요. 하지만 결코 밝지 않아요. 왜냐면 이 바디 때문에 그래요. 바디 자체가, 자, 펄바디예요. 펄바디라고 하면 일단 떠올리는 게 아름다움이에요.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밝은 면을 생각하지만 이 만년필은 결코 밝은 만년필이 아닙니다. 이거 반짝거려갖고 펄이 있다 그래서 뭔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밝은 면으로 아름다운 반짝거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이 만년필 자체의 그 파란색 위에 덮어져 있는 이 펄은 어두움입니다. 그리고 위험함이에요. 왜냐면 만년필을 돌려보세요, 이렇게.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바디 자체를 하늘이 아니에요. 이거 바다예요. 바다에 비가 오고 있어요. 만년필을 돌리면 바다에 엄청나게 비가 오고 번개가 한 번씩 쳐요. 그러면 이 윗부분에 섬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만년필은 저도 가끔 이게 돌리다가 울컥할 때가 있는데 이 내 인생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태풍 속에 있고 폭풍 속에 있는데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이 만년필이 되게 감성적인 거고, 이거에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그냥 우울한 만년필이에요. 색깔도 어두워요. 질리지도 않아요, 이런 세일러 만년필류들은. 그래서 하염없이 밝은 분들, 그리고 막 해맑은 분들, 저도 좀 해맑지만 가끔 생각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, 해맑은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세일러의 4개 만년필 구매하시면 돼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괜찮아요. 특히 겨울이 뭔가 약간 밝아지는 느낌? 제일 밝은 만년필이 사실은 겨울이에요. 4개 겨울을 구매하세요. 그거 좋습니다. 전 이거는 고객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만년필 중에 하나가 스톰 오브 오션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구매하지 말아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은장입니다. 자, 클립 색깔이 은색, 중결링 색깔이 은색이면 펜촉도 은색이에요. 그렇다는 거는 펜촉이 사각거림이 강해진다는 21K입니다. 원래 21K 만년필 자체가 물은 성질 때문에 손에 힘을 다 빼고 나는 진짜 내가 지금 100살이야 120살이야 할 정도로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쓰시면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, 필압이 있는 분들이 21K 만년필을 만나면 정말 짜증나요. 이 물은 만년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저 오토바이 여기 생각대로 사무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제가 먼저 이사 가야겠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만년필은 21K는 이 은장이기 때문에 사각거리는 맛으로 쓰는 만년필인데, 그렇다고 21K에다가 사각거림을 강하게 주지도 않았어요. 왜냐면 얘는 21K이거든요. 그래서 미묘한 사각거림과 부드러움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
그래서 요 은장 만년필은 필압이 좀 있는 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도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은데 이 만년필 바디가 좋아서 갖고만 있어요. 나중에 뭐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. 왜냐면 이거보다 우울하고 이거보다 더 어둡고 이거보다 나를 더 잘 표현하는 만년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스톰 오브 오션을 미리 구매했던 분이라고 그러면 저처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. 내 비 오고 있는 바다에 내가 떠 있고 비 오고 있는 바다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만큼 우울한 만년필입니다. 그리고 바디 크기가 21K는 커요. 그래서 장시간 쓰는 만년필 아닙니다. 만년필은 무거워서도 안 되고 커서도 안 돼요. 장시간 쓰는 펜들은 그냥 14K 구매하시면 돼요. 14K가 딱 맞아요. 원래 동양인한테는. 내가 손이 큽니다. 아니에요. 저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21K는 장시간 쓰다 보면 사각거림도 있고 금장은 괜찮아요. 은장은 장시간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말려요. 그분이 A4 용지로 엄청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차라리 금장을 쓰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얘는 은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팔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호불호가 있다. 그리고 고객을 좀 가려서 구매하는 분들이 있다. 그리고 해맑은 분은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. 그거를 딱 잡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, 보통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갖고 있으면 돌려보세요.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해보세요. 근데 고민이 많은 분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.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고민하는 폭풍, 태풍을 가져왔어요. 일단은 스톰 오브 오션 뭐 재밌는 만년필이에요. 한정판이기 때문에 수량은 많지 않지만 아마 이걸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도 이 보라색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. 오늘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, 그분들은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